고품격 소셜 네트워크 사심 없는 방송 직설 이스타 생방송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 만나본 한 주간의 IT 뉴스는요. 이 소셜 네트워크 분석 업체 사이람과 CG온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개 중에 좀 사심이 있는 기사가 좀 있기는 해요. 그죠? 네. 뭐 어떤 거요? 뭐 트위터 사찰 의혹 이런 거? 아니, 뭐 그거보다도 그 큐레이션 SNS 여자들의 놀이터. 아. 제목이 거의 낚시죠. 네.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던 대표적인 낚시적인 기사를 누군가와 관계가 돼 있다는. 이거는요. 제보가 있어요, 네. 제보가. 제보가 있느냐 뭐 그냥 딱 봐도 제가 나온 거네요. 큐레이션 얘기 나오면 제가 나옵니다. 네. 자, 사실은 이게 좀 제목이 약간 다르게 나오는데 신종 큐레이션 SNS로 유명해진 게 핀터레스트인데 그 핀터레스트에 여자들이 많이 사용한다. 그 여자들의 그 사용 비율이 거의 80%다. 이런 얘기를 제목을 막 줄이다 보니까 갑자기 큐레이션은 여자들의 놀이터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어불성설인 그 제목이 된 것 같은데 사실 큐레이션이 지금 미디어 업종에서는 좀 뜨고 있는 키워드거든요. 네, 디지털 큐레이션 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사실 잘 몰라서 네.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명 대표님한테 물어봤어요. 네, 우리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설명을 막 듣다 보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면서 더 모르시겠죠. 네, 이게 방송 후 컨디션이 됐어요. 방송 전부터 약간 네, 컨디션이 미안합니다. 네. 방송 후 컨디션 괜찮은데 네, 안색이 제가 급격히 좀 안 좋아지면서 그랬는데 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뭐 어떤 건가요? 큐레이션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정보가 넘쳐나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많은 정보들 속에서 과연 내가 필요한 정보, 나에게 유용한 정보가 어떻게 나에게 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는데 한 축에서는 그걸 분석해서 정확한 정보를 찾아주겠다. 기계적인 이야기들을 해주는 게 있고요. 또 한쪽에는 결국엔 또 사람이 골라줘야 되지 않냐. 그 사람들이 골라주는데 지금은 SNS를 통해서 내 친구들이 내 친구가 필요한 정보들을 골라주고 있다. 이런 행위를 큐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런 사람들이 큐레이터라고 명명 지어지는 거고요. 그럼 뭐 새로운 직업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새로운 직업이 생겼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전부터 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잖아요. 뭔가 골라주는 사람. 미술관에서 그림 그렇죠. 전시하는 거 하는 네. 사람도 다 큐레이터니까. 그렇죠.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 네. 많은 미술 중에서 예쁜 것들을 좀 배치해주는 사람들을 이제 큐레이터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처럼. 효율적으로 이제 배치해주는데 그런 것처럼 디지털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또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는 예쁘게 네. 배치해주는 사람들을 디지털 근데, 큐레이터라고. 근데 중요한 게 그 예쁘게가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인데. 키는 네. 데이터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볼 게 너무 많으니까. 네, 필요한 것만 쏙쏙. 예, 필요한 이렇게. 것만 골라주는 애정남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큐레이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네이버가 무슨 차이예요? 네이버죠. 맞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소셜이 네. 들어가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네. 얘기하시는데. 네. 네. 그 소셜 큐레이션 플랫폼 에디터리.com을 네. 만들고 있는 김학. 아, 본격적인 사심이 있는 방송이니까. 저는 큐레이션에 청춘을 걸었습니다. 저는 큐레이션. 근데 방문객이 별로 없으시다고. 네. 아니 큐레이션이라는 거 말이죠. 네. 그게 처음이 좀 힘들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혁명적인 일이거든요. 모든 혁명은 네. 초반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웹이란 게 말이에요. 그 굉장히 민주화를 일으켰어요. 어디서 민주화를 일으켰냐면 취재에서 민주화를 일으켰습니다. 누구나 취재를 할 수 있는 그쵸? 세상이 온 거예요. 블로거, 소셜 네트워크. 근데 이제 큐레이션이라는 게 왜 등장했냐면은 취재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편집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취재 다음에 편집, 데스크. 이렇게 네. 이게 이제 그 미디어, 저널리즘의 전통이었는데. 이 편집도 민주화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 기회를 네. 놓치지 그럴 않으려고. 그럴듯해. 네. 청춘을 걸었죠. 아, 청춘이요? 이게 돈이 청춘. 되나요? 이게. 그래서 지금 네. 전 이 방송이 수익 모델입니다. 그런가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큐레이터가 좀 돈벌 국리가 잘 안 되는 것 뿐이지 사실 네. 외국에서는 데이터도 많아지고 그것을 골라주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네. 큐레이션 해주는 사람들이 뭔가 활동 반경 자체가 넓어요. 그래서 네, 뭐 유튜브 중산층 뭐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런 분들은 뭐 한 7천만 원씩, 8천만 원씩 수익을 얻잖아요. 네. 솔깃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블로거들도 파워블로거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블로거들도 없고 아예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적죠. 네, 그런 사람들이. 아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신종 큐레이션 SNS 여자들의 놀이터
이 내용의 진실이 뭔가요? 그 내용을 좀 얘기해야지. 딴 데로 지금 자기 자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여자들의 네. 놀이터는 핀터레스트를 얘기했던 핀터레스트. 요즘 뭐 핫하게 뜨고 있는 핀터레스트를 얘기한 건데. 핀터레스트가 뭔데요? 핀터레스트는 그 핀보드라고 해서 핀보드를 자기 SNS 상에서 그 예쁜 것들을 스크랩하는 도구에 불과하죠, 사실은. 그리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예쁜 거를 스크랩해두고 나중에 이걸 봐야지 사야지 하고 고민하는 분들은 대부분 여자들인 거죠. 근데 예전에도 우리나라가 즐겨찾기 서비스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왜 핀터레스트가 뜨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쁜 게 핵심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핀터레스트는 예쁜 게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요즘에 뭐 그렇죠.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나와 있는 서비스들이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핀터레스트 짝퉁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국내 CJ였나요? 그 핀터레스트 네. 거의 짝퉁처럼 뭐 인터레스트 미. 아, 인터레스트 미였나 그게? 네. 핀스파이어. 핀스파이어도 아니, 그건 또 뭐 글로벌이었고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그게 인터레스트 미였죠. 뭐 시작도 네. 됐죠? 예, 네. 아니 뭐 꽤 많아요. 그 뭐 일자면은 뭐 한 에디토이닷컴도 있고. 아, 에디토이닷컴은 전혀 다릅니다. 네. 아, 또 그래요? 네. 상당히 다르죠. 같은 거 아니었어요? 좀 다 다르게 좀 다르네요. 다양하게 많네요. 그래서 사실 다 처음 들어보는데. 네. 네. 아마 그 조금만 지나면 이게 핫 이슈로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될 겁니다. 왜냐? 제가 이슈를 제기했기 때문에. 네.